사랑해 바다씨. 영상 제작되면 보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최남단 완도 땅 끝말. 이곳에 포스코 건설과 해양경찰청이 함께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완도 앞바다의 든든한 지킴이로 활약할 방제창고는 인근 바다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방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포스코 건설은 해양경찰청과 2020년 11월 해양환경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소중한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사랑의 바다씨 주제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첫 시작으로 해양오염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바다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해양환경교육 교환을 제작해 교육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해양오염 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인천 소래포구의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창고 설치, 그리고 인천, 새만금, 삼척, 울산 클린오션 봉사단 정화활동 등 명예해양환경감시원 활동을 하며 8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년 12월 14일 우리나라의 제일 끝자락에 위치한 송우초등학교에 클린오션 봉사단이 떴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송우초등학교의 타칭 김수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이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우초등학교 3학년 1반 담임 맡고 있는 교사 지용학입니다. 일단 저희 송우초등학교는 땅끝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바로 앞에는 송우해수욕장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8명 학생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입니다. 송우초등학교 전교생 28명은 사랑의 바다씨 해양환경보전교육과 함께 기름오염과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 그리고 블루카본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업에 대한 자료는 해양경찰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해양환경보전 수업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수업을 마친 송호초등학교 학생들은 방제창고 벽화 그리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방제창고 벽면에 이 지역 특산품인 전복, 미역, 그리고 김을 그리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완전 재밌었어요.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해양경찰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진짜. 해양경찰이 꿈이에요? 아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킬 미래의 주인공 초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완도는 전복, 김 양식 등 수많은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제 창고를 전지 배치함으로써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제 창고를 지원해 주신 포스코 건설에 큰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 청정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 건설 클린오션 단원과 해양경찰의 멋진 활약 기대해 주세요. 사랑해 바다씨. 바다씨.